하와이휴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로스타즈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지난번 콜레트를 뽑은 이후로 멈춰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브로스타즈를 이제 더 안 하려다가 뭐 이것저것 겁나 많이 계속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. 새로운 브롤러가 두 개가 추가가 돼서 한번 보려고 했더만 웬걸. 아니, 브롤러를 무료로 공짜로 준다고? 이건 못 참지. 신규 브롤러 바이런과 최근에 나온 또 에드거, 이게 또 무료로 풀렸거든요. 우선 에드거부터 한번 뽑아볼까요? 일로와. 에드거 영웅 브롤러고요. 이게 그 목도리가 왔다갔다 하는거 보니까 목도리를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? 공격딜러인가? 탑 파워가 뭐죠? 특수 공격으로 착지할 때 주변 적에게 1000피 해줍니다. 이거는 완전 킵만 다른 엘프리모 느낌인데, 아마 무료라 그런지 좀 대충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브롤 패스부터 살까? 브롤 패스 가서 그 성능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니까. 빠바바밤 빠밤밤. 바이런 쓰기 전에 에드거프트 한번 써봅시다. 우리 뭐 살짝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6레벨 정도 만들어놓고 쇼다운 렛츠고. 와, 이거 브롤 진짜 겁나 오랜만에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? 자, 아, 얘도 저거네. 하지만 분명히 제가 현질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셀 겁니다. 탁탁탁탁. 그렇지. 같은 캐릭터면은 파워 센 게 짱이거든. 엘 뿌리보 뽀뽀뽀뽀뽀 뽀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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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 위험했다. 살짝 피 채워주면서 빠져주고요. 네 명 남았거든요. 아! 와 근데 이게 죄다 에드거밖에 안 보인다. 니다 니다 펀치 엘프리몬 펀치 에드가 펀치. 아니 이거 보면 볼수록 그냥 엘프리몬 판박이거든요 캐릭터가. 엘프리모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쉽게 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큐브 싹쓸이 개나이스. 이리 오세요.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 이동 속도가 제가 더 빠른 것 같거든요. 뿡뿡. 어 뜨끈하고만. 응 나도 쥐을 수 있어. 엘프리모 빠방 빠방 4400딜. 야 이거 브롤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. 무료 브롤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모두 예 받으시길 바라고요. 자 다음은 또 다른 브롤러죠. 마이런. 얘도 뽑을 수 있는데 바로 뽑아봅시다. 너 무슨 등급이냐? 신화 브롤러네요? 오호 신화 브롤러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. 강력한 약으로 피해를 줍니다. 그래도 약장수라고는 부르지 마세요. 적군에게는 독 데미지를 넣고요. 아군에게는 지속치유 7이네요? 약간 서포터형 캐릭인 것 같은데 그러면? 마이런 업그레이드 파워레벨 6. 얘 같은 경우에는 힐이 있으니까 팀전을 한번 해보죠. 잼그린 모드 한판 해보겠습니다. 아니 이거 티어가 낮으니까 죄다 에드가 밖에 안 보인다. 어 쟤한테 힐 써줘도 돼. 힐 받아. 나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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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와! 와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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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죽는다고? 오케이 독딜 넣어주고 야무지게 독딜 넣어주고요. 어야 먹었다. 나이스 잡고 개골. 우우 우우. 하하하 넌 사거리 짧지 임마. 방금 이건 진짜 힐로 이겼다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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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거야. 어? 아 잠깐만 이걸 이리로 뒤로 와. 어디가? 아니 뭐해? 야 그것도 왜 들어가 진짜. 아 레전드네. 아 개트롤러야 이거. 아니 이걸 지는 게 말이 되냐. 와 역대급 트롤러네. 그냥 뒤로 빠지면 이기는 건데 그걸.
자, 그 유저분들이 자체 제작하는 맵들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. 이거 뭐야? 이거 맞아? 이게 뭐야? 또용 또용. 이상한 점프 맵이 생겼습니다. 오, 야야야야. 근데 이거 그 내 의지가 없는데요? 아, 어림없는 소리. 아니 뭐야 이게?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이 점프를 조절할 수가 있나?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지나 이게? 잠깐만. 아 옆으로 치면서 아닌가? 아니 뭐야? 아 이거 몸뚱아리가 약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제가 봤을 땐 요 맵은 불이 짱일 것 같습니다. 근거리에서 다 아작낸다. 들어와 우리 귀염이들. 불형이 왔어요. 자 날아가봐요. 잠깐만 저 방금 분신 보낸 거 아니야 저거? 어?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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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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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시. 그렇지, 내가 이겼다. 최후의 승자는 난가. 예이. 와우. 어 뭐야. 어, 이건 살았다. 아! 야, 이거 먼저 가면 안 되네. 그리고 이 맵은 무조건 불이 필승 카드입니다.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? 제일 늦게 와볼게요. 일단은 무조건 여기서는 근디를 해야 돼. 아니 뭐야 저거, 저렇게 견제를 하네? 또 융 계속 날아가요. 야 뭐 스카이 점프 하는 거 같다 이거. 뻥뻥 컷. 좋았어, 잡아주고 날아가요. 사장님 출발합니다. 얘부터 잡고. 더 날라와. 뿡뿡뿡. 더 날라와. 더 나와. 더. 피 채우고. 남은 애 두 명인데. 그렇지, 날라와야지.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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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시. 잘 가고. 우후! 어? 이거 뭐야? 아니? 야! 바로 싸울 걸 그랬나? 자, 오늘 일단 브로스타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또 캐릭터들이 나왔길래 더군다나 예, 에드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줘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봤거든요? 확실히 브로스타즈 유저맵 때문에 좀 굉장히 신선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안 뽑은 브롤로도 있으니까 두 개나 있거든요? 엠버는 또 뭐야 이거? 전설이네? 루도? 얘는 약간 브롤러들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건 기분 탓인데? 미스터 피랑 비슷한데요? 아 어쨌든 다음번에 또 한번 브롤 재밌네. 간만에 하니까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우리 여러분들 휴바.